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이사관리팀에서 채용 업무를 맡고 있는 손대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채용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인재 양성과 복지 제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5년도 신입직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 전형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설립 목적은 한국은행법 제1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화적 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 역할에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은행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 이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작년 말 현재 기준으로 2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행을 하시게 되면 G5의 직급으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 G5는 한 40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종합기획 직원 정기 채용 현황인데요. 저희는 한국은행은 매년 그 종합기획 직원을 채용을 해오고 있고요. 2014년의 경우 72명을 채용을 했고, 그 중에 여성이 30명, 그리고 지방 인재가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과 해외전문 인력으로 각각 3명씩 입행하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인재양성과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인재양성을 위해서 국내외 핵실연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직원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유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파견을 하고 선발된 직원에게는 학비 등을 대여를 하는데요. 일정기간 당연히 근무할 경우에는 반환 채무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FRB나 ECB, 영란은행, 중국인민은행, 일본은행 등 해외 주요 중앙은행과 IMF, 월드뱅크, OECD, BIS 등 국제기구에 직원들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해외 그 연수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와 지역본부에서는 사택을 이용할 수가 있고 주택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신자를 위해서는 직원 공동 숙소를 본부와 각 지역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그 행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공립생 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여가활동, 자기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결혼 축하금과 그리고 또 자녀가 있으면 그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본인의 직계 가족들 그리고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각종 동호회 등 취미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그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본부의 그 직원 공동 숙소입니다.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도보로 본부까지 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각 지역 본부에서도 그 직원 공동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동호회 활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야구, 축구, 농구, 스키, 스킨스쿠버, 사진, 동호회들이 동호회하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동호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행하시게 되면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배치받을 때 그리고 근무하면서 이동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희망 그리고 역량 그리고 부서별 수요 그리고 은행의 전반적인 인력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동과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한군의 신입직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채용 예정 인원은 총 60명 이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을 하시게 되고요, 입행하게 되면. 그리고 그 밖에 또 내부 경영과 관련된 업무, 금융 전산망 관리와 같은 IT 업무들도 수행하시게 됩니다. 일부에서 경제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IT 분야로 채용을 하고 또 자유전공도 일정 명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 별도로 또 해외 전문 인력을 구분하여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입행하시게 되면 종합기획직원 G5로 근무하시게 되고 처음 6개월간은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고 6개월 후에 정직원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직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처음에 G5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근무 경력과 근무 성적 등을 감안해서 G4, G3, G2, G1까지 승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G1과 G2가 국장 직책을 맡고요. 그리고 G2와 G3가 팀장 직책을 맡고요. 그리고 G4와 G5가 팀원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부문으로 모든 부문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학력과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유전공 지원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군 복무 중인 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2015년 1월 초에 입행을 해야 돼서요. 그 전에 전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역 미필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행을 한 후에 입영 휴직을 통해서 군대를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결격 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는 자, 병역 기피 사실이 있는 자, 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문별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전문 인력 지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해외 전문 인력 지원자는 아래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셔야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원 졸업 예정자로서 해외 수학 경험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초중고 수학 경험이 5년 이상인 자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7개의 국가고요. 해외 전문 인력 지원자는 지원할 때 해외 전문 인력으로 지원을 하면서 경제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중에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 지방인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인재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인재의 그 개념은 한국에서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정해놓은 균형 인사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방인재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지방인재라고 인재로 지원을 한다고 그 지원서에서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지방인재도 5대 영시 과목 중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금 지방인재 채용 목표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신입직원 채용 시 지방인재의 채용 목표 인원을 설정하고 지방인재 합격자가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인재를 최대 10%까지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인재 개념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형 단계별 채용 목표 인원이라고 하면 각 전형 단계별로 그러니까 서기 전형, 필기 고시, 최종 합격자 결정할 때 그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기 이전이 합격 예정 총 인원의 20%를 곱한 인원수입니다. 여기서 합격 예정 총 인원이라고 하면 5대 응시 과목의 합격 예정 인원을 말합니다. 그 추가 합격의 상한은 계속 20%가 될 때까지 계속 뽑는 게 아니고 그 합격 예정 인원은 총 10% 이내에서 추가 합격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전형 단계별로 추가 합격 하시는 되는 사람들은 그 추가 합격 이전의 합격선에서 만점의 10%를 뺀 점수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유전공 지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전공 지원자의 자격 요건인데요. 중앙은행 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리적 또는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중 해당 대학 총장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입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라고 하면 대학 평균 성적이 4.3 만점 기준으로 4.0 이상 또는 4.5 만점 기준으로 4.1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5대 응시 과목 저희가 5대 응시 과목이라고 말하는 경제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IT만을 전공한 자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5대 응시 과목 이외의 분야를 전공을 했거나 5대 응시 과목 전공자가 다른 분야를 복수 전공했거나 5대 응시 과목 이외의 전공자가 5대 응시 과목을 복수 전공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철학 주전공, 물리학 주전공인 철학이 주전공이거나 물리학이 주전공인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제학이 주전공이고 영문학이 주전공인 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학이 주전공이고 경영학이 주전공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 주전공이고 법학이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두 전공이 모두 5대 응시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영학이 주전공이고 통계학이 복수전공인 경우에도 두 전공이 모두 5대 응시 과목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경제학이 주전공이고 영문학이 주전공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 총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학교별로는 2명 이내에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서는 당연히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총장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은 추천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서 접수는 내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9월 12일까지, 9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합격자 전원 발표는 10월 1일 전후에 있을 예정이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18일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 합격자 분들은 11월 초중순에 면접전형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서 11월 하순에 전정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고 신체검사를 무사히 마치시면 최종 합격자로 결정이 되고 2015년 1월에 입행을 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다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그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저희 한국은행 채용 홈페이지만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방인재 해외전문인력 자유 전공 지원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서 작성 시 첫 번째 단계에서 일반 지원자와 구분하여 본인의 지원 부분을 선택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9월 12일 17시까지 저희가 지원서를 받는데요. 저희는 이거 수동으로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시간 지난 이후에 지원서 접수를 못했다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과의 협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감 시각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마감일에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걱정은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0월 1일에 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 전후에 할 예정이고요.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성적, 영어 성적,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유전공 지원자에 한해서만 그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합격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우대사항으로 자격증과 공인인증시험 성적, 그리고 제2 외국어 성적 등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기소개서만으로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그 지원 동기와 성장 과정, 학업의 경험, 입행 후 포부 등과 관련하여 주어진 문항별로 총 2,000자 내외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학교 성적은 원칙적으로 전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영어 성적은 토익, 토플, 탭스만 인정을 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영어 성적은 각 시험별로 난이도를 반영한 별도 학사표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원서에서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영어 점수를 입력을 하면 환산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자, 한 번씩 입력을 해보시고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영어 성적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익 SLW는 영어 성적 인정 대상이 아니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해외 전문 인력 지원자 중에 영어 성적을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영어 성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전공 지원자에 한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전형 우대사항입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재무분석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그 자격증의 취득 난이도, 당행 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우대사항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격증은 여기 있는 세 가지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채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FAQ에 보시면
구체적인 그 자격증 내역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종 합격한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신의 결승 및 지역예산 수상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배경 등재할 수 있지 논문 게재하시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환경 테스트, 매경 테스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 최고 등 노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채용부터는 서류 전형 우대를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수상자에 한해서 서류 전형 우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지원서를 다 내시면 이제 저희가 서류를 검토를 해 지원서를 검토를 해서 이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는데요. 발표는 2014년 10월 1일 전후에 할 예정입니다. 합격 예정에서는 채용 예정 인원의 25배수 내외이고요. 자유전공 부분에 대해서는 10배수 내외로 합격자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인재의 경우에는 5개 응시 과목 지원자 중에서 채용 목표 인원을 미달할 경우 합격 예정 인원이 10%까지 추가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분들은 2014년 10월 18일 오전에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시험 부분은 전공 학술과 논술 각각 200점으로 총 400 논술로 이루어져 있고 총 400점입니다. 논술은 전공 논술과 일반 논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자유전공 지원자의 경우에는 일반 논술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출제 방식은 전공학술의 경우 분석형과 서술형으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전공논술은 해당 응시 과목과 관련된 주제의 그 문제가 제출될 예정이고요. 일반논술의 문제는 응시 과목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참고로 최근 기출 문제가 채용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31일 전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합격 예정 인원은 5대 응시 과목과 해외 전문 인력의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은 2배수 내외이고 자유전공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외입니다. 필기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인재의 경우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합격 예정 인원은 최대 10%까지 추가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분들은 11월 초 중순에 면접 진행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들께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면접 진행 방식은 크게 실무 면접과 총재 및 집행 간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무 면접은 프레젠테이션, 집단까지 심층 면접이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개인 그 지원자 각각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집단 과제의 경우에는 그 지원자 한 5~6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심층 면접은 지원자 한 명에 대해서 여러 면접관들이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재 및 집행간부 면접의 경우에는
지원자분들이 총재님과 집행자분들의 직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무, 해외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실무 면접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면접 전에 기간 중 인상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접 전형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11월 하순경에 잠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정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인재의 경우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은 최대 10%까지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잠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조사 및 신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가 한국은행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비 합격자는 따로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의 일정은 각 개별 합격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기타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해서 입행하시게 되는 경우에 최초 근무지는 서울 소재 한국은행 본부 또는 국내 16개 지역 소재 지역 본부입니다. 입행 예정 시기는 2015년 1월 초이고 입행 시기 연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우대할 예정입니다.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지원서 작성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채용 페이지에 채용 관련 FAQ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